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밤에 나올 연준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130선에서 출발을 해서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3,17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현재 기관이 5,6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800억 원가량, 개인이 5,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요. 현재 0.5% 오르면서 96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속에서 오늘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던 철강주들도 오늘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밖에 정유, 건설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엔터주, 게임주 같은 콘텐츠주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섹터도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 시장은 석가탄신일로 하루 쉬어갑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때문에 불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해 주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가격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고 오늘은 또 기관이 끌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특별히 좋은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나왔던 악재들이 악재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에 좀 불안 요소를 좀 더해줬었던 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대만 증시, 이제 대만 증시가 안 좋았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둔해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둔감하게 좀 보여주면서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에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자체로도 3,100 초반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선을 좀 삼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잘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저가가 내려왔으니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이제 이런 좀 물량 수급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을 한번 벗어나기만 하면은 또 다시 또 코스피 같은 경우 3,200, 3,250포인트 정도에서 또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이슈, 대만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제 이런 박스권 장세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지금 자리를 좀 저점으로 잡아준다. 이제 이런 좀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만 시장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같은 이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달러 가치가 막 크게 급등하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데, 유독 신흥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동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 통화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엔화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이제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섣불리 매수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매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증시에서 기대되는 이 기대 수익률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해지고 있는 원화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려면은 증시가 더 빠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로 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채로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이 원화 약세 현상이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된 이후에 좀 외국인 들어올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이 크게 뭐 다시 전고점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뭐 1030포인트 넘어가고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못 가고 있는 큰 흐름은 현재 신흥국가들, 신흥국가의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좋은 점은 그나마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2원에서 3원 정도 갭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1.7원, 1.6원 정도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장 개장하고 한 3, 4원 정도 내려간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이제 엔화가 좀 높아지는 현상이 조금만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 가치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저가 매수세는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건 없지만 호재든 악재든 시장이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점 잡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6원 이상 강한 강세를 보인 이후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2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엔터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정말 올해 들어서 계속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 저희 고수의 픽이었던 SM이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리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항상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올라간 건 올라간 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빠지면 빠진 대로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종목들 특징주들 조금 이제 미리 말씀드릴 생각인데, SM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제 뭐 자막 보셨겠지만은 제가 5월 7일에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30%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37,000원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고점 인근 이 구간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돌파율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38,000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보셨을 거고, 절반만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현재 구간에서 저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돌파하면은 4만 원만 넘어가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해지고 4만 원 이후에 한 5만 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좀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오거나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어디에 있냐? 차트에 녹아있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난 차트 분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 보면 오늘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권사들에서 자회사 처득자, 뭐 앨범 판매 호조, 본업이 착해도 너무 착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각종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상향을 하는 이날에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 좋은 뉴스 나온다고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미리 들어가셨다가 길목을 대기하셨다가 뉴스들이 나오면, 슈팅이 나오면 매도할 자리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미리 이제 저희가 5월 7일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거래일로 따지면 며칠도 며칠 안 됐으니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구간 절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그때는 한 3만 원 초반대였는데 이제 오늘 3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표가에서 절반 매도 전략 점검을 해주셨고요. 전고점인 4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나머지 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주식 정보,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게시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자 골수피 눌러보시면 자,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 골수에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6가지 종목 중에서 5번 종목입니다. 네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어제 9가지 글자, 오늘은 3가지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 들어볼까요? 네, 3글자라서 더 어렵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3글자로 검색된 종목 되게 많을 거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3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은 조금 올라서 한 2%, 3% 내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가 뭐 요즘에 조금 뜸했다가 최근에 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업종인데 이제 중국 시장 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이면서도 뭐 중국 소비주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아직까지 뭐 중국에 완전 진출했다는 것보다는 요즘에 뭐 중국과 미국에 뭐 시장을 진출한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은 늘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화장품이나 유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이연소비 이슈들 나오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폭이 조금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 정비율 좀 전환되면서 상승폭 키워갈 수 있는 구간 초입이기 때문에 관련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 자체가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저기 이영지 전문가님 힌트 잘 주실 겁니다.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자 네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네로 네자가 들어가는 종목 수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반도체주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화장품주, 중국 소비주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3만 원대 종목이라는 설명을 먼저 들어봤고요. 자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은 또 전문가님이 그 자주 실수를 하시는 글자 수잖아요. 오늘 조심해 주시. 다음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화장품 관련 주 중에서도 특히 민간 피부 전문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제 특히 민감 피부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토피나 이런 쪽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조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토피 피부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민감 피부에 민감 피부에 관련 관련 화장품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 브랜드로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 더마비, TS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화장품 관련주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이제 기능성 화장품 관련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토팜이나 이런 브랜드들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종목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름이 절대 오늘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 이름이 어렵거나 하시면은 미리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SM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까지 사실은 너무 이제 종목들 리뷰들을 아주 안 드려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고민이 있으시고 만약에 혹시나 빠지면 빠진 대로 고민이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좋은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거 말고도 저희가 하루 6, 7개 종목들을 뽑아오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도 여러분들께 브리핑도 못 드린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 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름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네. 세 글자 중에 앞에 두 글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즘 이제 노주현 선생님께서 광고하는 임플란트도 이것과 그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노주현 선생님께서 막 이제 춤을 추면서 이거 하세요 막 그랬던 이제 임플란트. 요즘 광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요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반년? 임플란트 광고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노전 선생님이 광고하는 임플란트 광고 보셨다면은 사갈 수 있는 광고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이제 그 농장을 나타내는 이제 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뒤에 있는 한 글자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최근은 아니고요. 네.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이름 중에 코코땡이라는 음료수. 저 그거 좋아해요. 옛날 김건모 선생님께서 2집 활동하실 때인가 3집 활동하실 때 광고했던 걸로 네? 코코땡 너와 함께 하면 뭐 이러면서 사랑이라고 그런 이제 노래를 할 때 광고했던 그 음료수라고 기억을 하는데 단종되지 않았나요? 단종됐어요? 나옵니다. 나온다는 네. 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코땡의 한 글자를 붙여주시면 오늘의 내로 시작한 세 글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이건 좀 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마시고 종목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숨겨진 종목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정말 눌림목에서 좋은 자리들 주는 종목도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종목들 모르시니까 자꾸 뉴스 나온 종목들만 좀 따라가시는 경향도 있으니까 많이들 문자 풀어주셔서 좋은 종목들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방송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시간은 2002년에 멈춰있다. 오늘 전 들어보지도 못한 광고 그 보셨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아, 김건모 너와 함께라면 이런 사랑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김건모 선생님의 이제 그 대표곡을 네. 이제 개사해가지고 했던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제가 가장 이제 많이 본 이제 음료수 광고 뭐 사랑해요 밀키땡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제 주윤발 선생님도 나오시고 예. 하시는 저희 시간은 뭐 이제 20세기에 멈춰 있죠. 네. 21세기에 적응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추억 여행 제대로 좀 했습니다. 이 광고를 아시는 분들 꼭 저희는 공감을 전문가님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로 시작하는 화장품주인데 코코 땡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자, 내로 시작하는 화장품주. 저는 이 화장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자, 이제 민감 피부 전문 화장품 더마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장품으로 유명한 이 종목의 이름을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보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저희가 중간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투비소프트 매수가 3,140원, 비중 30%입니다.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현재가 2,010원이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손실이신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코로나 백신 이제 초저온에서만 이제 이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관계회사 투미바이오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주도 한번 움직였었는데 지금 매수가 보시면 3,140원 정도면은 그 뉴스 때 들어가셨다고 보셔도 아마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뉴스가 콜드체인 관련주도 그 당시 되게 핫했거든요. 초저온으로 움직여야 할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 이제 뒤에 이제 살짝 이제 살색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으로 나와 있는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때 사셨던 거예요. 기간적으로 3만 천 원에서 3천 원대 초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뉴스를 보고 사시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어려운 경우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걸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절하기 좀 늦었고 만약에 한 1,800원대 인근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클릭을 했던 요 구간 요 구간이 전저점이 인근인데 이 구간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거든요. 단기 반등해서 한 2,500원까지는 손에 잡히는 거리니까 1,800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가 1,800원 목표가 2,500원 놓고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SM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뉴스들 레포트들 나오고 있고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시면 또 저희한테 종목 진단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까 저희가 냈던 퀴즈들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가기 전에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런 종목들 담아놓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라 사지 말라는 말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800원, 목표가는 2,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지금은 좀 매도하기는 늦었고 조금 더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유통주가 유망하다고 하던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이 유통 소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호텔신라도 지난달 말부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 유통주가 이제 좋은 흐름이 왔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호텔신라보다는 조금 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선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게 뭐 호텔 사업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주문을 다른 데서 입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이제 하고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종합 관리 좀 운영, 면세점 같은 이런 운영만 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이제 이런 것들 실적이 빨리빨리 반영되는 것들은 오히려 직접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 오히려 이제 같은 대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신세계 라인 쪽, 이제 이런 쪽이 더 괜찮을 수가 신세계나 뭐 CJ 라인 쪽 있잖아요. 우리 그런 쪽은 반응이 빠르게 올 수 있는데 호텔신라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테마 속에서 전체적인 업종 상승은 좀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느리고 오히려 리스크는 같이 받는 이런 흐름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부지런히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만약에 호텔신라를 매수하시더라도 오늘 당장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21선 정도 기회를 줬을 때 지금이 한 4-5% 정도 있거든요. 호텔신라 4-5%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건 되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일단 21선 정도 눌리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호텔신라도 괜찮지만 기왕 유통주 고를 때 조금 더 자체 브랜드 있는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통 소비주를 매수하고 싶으신 거면 호텔신라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나 CJ 계열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호텔신라를 매수할 경우에는 21선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7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덕전자 매수가 16,023원, 비중 20%입니다. 매수할 무렵 다들 추천을 해주셔서 매수했는데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네요.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주가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4월 19일에 17,900원까지 단기 고점 경신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쯤에 이제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제 기억
유튜브로도 저희가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종목인 걸로 기억이 나요. 몇 달 전에 다뤘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대덕 연구단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슈팅나우 이런 구간이 아마 목표가가 될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가 이제 아까 SN도 보셨겠지만 전고점 인근을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전고점 인근에서 아마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아마 이제 매도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했던 종목도 많이 브리핑을 좀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B 관련된 종목이고, 인적 분할해가지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이고, PCB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간 이제 뭐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앞으로도 조금 유망한 섹터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저희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타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사서 지금 손실 보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액분 이후에 그날 들어가셨다가 좀 윗꼬리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하신 분들 좀 빠졌는데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다고 보이고, 전저점 인근을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120선 인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14,650원이니까 짧게 13,5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내려왔다가 당기 바닥 형성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으니까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빠르게 나오신 다음에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121선 부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3,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5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매수가 21,250원, 비중 10%인데요.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 매트릭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난달에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오늘 13,350원, 이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1,000원대 이제 그때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면 이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진 매트릭스가 투자한 백시텍이 나스닥에 상장을 신청을 했다. IPO 신청을 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이제 23% 이제 급등이 나온 날, 그때 가격이 이제 21,000원인데,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진 매트릭스가 백시텍에 투자한 지분이 60억입니다. 60억.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1조 원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60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진 매트릭스의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막 뻥튀기 될 것으로 막 기대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진 매트릭스가 이제 우리한테 되게 낯익은 대기업이 아닌데, 어디 회사에 60억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나서 상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홍보를 해야지 누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이게 막 대대 뭐 뉴스에 막 나올 만한 뉴스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회사 측에서도 뭐 홍보 효과든지 이런 것들로 뭐 뉴스 나온 것들로 다시 기사화가 돼가지고, 백시텍이 그때 여기 기사가 나왔었는데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나의 뭐 기술적인 반등의 그 명분, 우리가 항상 주식이 올라갔을 때 뭐 누가 팔아서 빠졌어요, 뭐 어디서 뭐 대만에서 빠져서 빠졌어요 하는 것들, 그 이 이슈 받고 저 이슈 받고 빠지고 또 갑자기 뭐 언제 안 좋았다면서 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명분 잡기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명분으로 올랐던 위치에서 즉 그 뒤로는 상승 못 지켜준 거래량 없이 빠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1,000원에 대한 가격은 좀 지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지난번에 상승 나오기 전 가격까지 회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적으로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한 17,000원 정도까지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다시 빠질 거예요. 다시 빠지면은 그땐 조금 더 한 16,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정리. 그러니까 대부분이면은 17,000원 내외에서 좀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뉴스 나와서 거래량 많이 급등 나온 종목은 이틀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 부근까지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1차로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화장품주라고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 2차 힌트 들어볼까요? 지금 뭐 저희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뭐 이제 생각보다 피부가 이제 짱짱합니다.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살이 쪘기 때문에 피부가 뭐 주름이 잘 안 집니다. 그냥 뭐 빵빵하기 때문에. 천연 보톡스. 그렇죠. 천연 보톡스죠. 천연 보톡스를 하는데 네.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맞고 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 브랜드가 생소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노란톡방 보니까 실제로 이 브랜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이제 아까 김상현 전문가 집 매트릭스 그 종목 부진을 해주셨는데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네. 주인공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스 형님이 이제 연기했고 키아누 리브스 형님이 저보다 한 20살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뭐, 예. 어떤 게 지금 안 믿으시는 거죠? 아빠 버린 거예요. 아버지 뭐 아빠까지는 아니고 그 한 20살까지 한 16살이나 18살 정도 저보다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사고 치셨으면 저만 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놀라? 저 모르겠어요. 보는 분이 놀라버렸어요. 저보다 형님이라는데 놀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랑 뭐 동년배라고 생각해서 놀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 매트릭스 나오는 주인공 리브스 형님 네. 하셨던 그 주인공 이름이 내땡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수도 있지만은 종목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물 한번 쏟아부었던 이제 SK 바이오땡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움직였던 땡스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한 글자 어렵지 않습니다. 세 글자 종목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 감상평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직 매트릭스를 영화를 다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TV 돌리다 보면은 한 번씩 사주잖아요. 그럼 중간중간만 보고 아직 이제 다 그 중간중간 본 거를 엮어가지고 대충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다 못 보게 되지 않나요? 약간? 그냥 글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매트릭스가 개봉했을 때 여자친구가 없었나 봐요. 아 그래서 못 보셨구나? 네. 저는 이제 남자끼리 가거나 혼자 영화관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영화도 봤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솔로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를 못 봤다 그러면 그 당시 솔로였던 거죠. 아 까다로우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있는 주인공 이름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이름들 중에 한 글자 붙이시면 되니까 많이들 정답 풀어셔가지고 미리미리 좋은 종목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집 매트릭스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힌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의 역할이 주인공 이름이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그게 앞에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글자는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들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SK바이오땡 그리고 땡스토리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이 한 가지 글자 다들 이제 생각이 쉽게 나실 것 같은데 이 글자들을 모아서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완성해 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33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솔 테크닉스 매수가 1,800원, 비중 15%입니다. 차트가 좋길래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손절 고민해 보셔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좋고 간결한 팁은 뭐냐면요. 차트가 좋아서 매수했는데 차트 안 좋아져 매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간결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죠. 추세도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낙폭도 상당히 하루하루 나타나는 것도 적지가 않고 여기 좀 빠지고 있는 측면인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전에 잡아줬던 전자점 부근에서는 좀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 좀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한번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잡혀있지는 않고 그나마 지지선이 8,000원 초반대 전저점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락했던 이슈가 뭐 이제 계열사들의 뭐 채무보증 선언 이슈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좋은 뉴스를 받을 만한 이슈도 없고 악재가 일단 한번 나왔고
지금 당장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그 전자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차트상 좋아서 매수하셨던 것처럼 차트상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원, 300원 정도에서는 전부 다 손절하기면은 조금 타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한 3분의 1 정도는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뭐 저가 매수 다시 한번 유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결론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상 매수한 관점은 차트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8,3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단은 아니더라도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4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 매수가 18,861원, 비중 50%입니다. 인생 첫 주식인데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리바트 오늘 18,100원이네요. 조금 손실이신데 이제 가구주이죠. 첫 주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드려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주식 치고 나쁘지 않은 종목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은 자꾸 이제 급등주,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저도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문자 보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급등 뭐 며칠 만에 뭐 100% 가니 뭐니 이런 문자들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보는 뷰들이 급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마치 자기들이 뭐 추천했던 양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급등주에 이제 눈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매수가나 이제 그 종목을 보시면은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8,861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만약에 이제 18,000원, 18,500원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사신 다음에 물타기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아예 최초의 분할 매수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물타기 먼저 이제 자꾸 주식하면서 배우시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시고 왜냐면 손절이 되게 중요한데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최근은 아니죠. 작년 한 중순쯤에 소위 말하는 직콕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직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신경 쓴다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제 대책 관련해가지고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가구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한번 추가 상승을 줄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지금 PBR도 0.70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슈팅 나온 다음에 아예 또 저평가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슈팅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좀 리스크가 적게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창 핫했을 때 사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 구간들을 지나서 조금씩 추세를 올려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22,000원 전고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충분히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1차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잡으셔야죠.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6,000원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22,000원인데 이 부분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5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 매수가 27,000원, 비중 20%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주로 상한가를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어제 이제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쭉 이제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고점 29,550원이었는데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뭔가 이제 좋은 뉴스 나왔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단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단기도 하루 이틀 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그 mRNA 관련주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 급등이 나타났는데 지금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지금 사서 수익 중인 분들은 조금 더 버텨가지고 여기서 다시 상승 나오는 것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태도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보다 지금 비싸게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정말 큰 고생을 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 번만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대응이 사실 따라오거든요.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손실이다, 아, 그러면은 하루 만에 빨리 덜어내야지 이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일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그나마 손절가를 잡으면은 22,000원 잡으셔야 돼요. 22,000원.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 중에서 요만큼 빠진 건데 그 요만큼 빠지는 거에서 그 시청자님의 손실이 여기서 15% 20%가 그냥 20%가 생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고점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 이틀 안에 가급적이면 손실이시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그래도 22,000원 지켜주면은 반등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요 27,000원까지 안 와도 26,500원부터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보시고 22,000원 손절가는 꼭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가격 잘 적어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 22,000원 반등 나왔을 경우에는 26,500원부터는 매도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투어 매수가 21,300원 비중 10%입니다. 매도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최근에 여행주도 좋죠. 이분도 이제 수익 중이신데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 타점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추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어제 중요한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시기보다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고 5일선 이탈을 하면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끄고 하시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선이 뭔지 모르시고 매매를 하진 않으실 거라고 믿고 싶고 일단 5일선 기준을 좀 잡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이탈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좀 네오팜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쉽게 이름을 뭐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아실 만한 종목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36,800원 잡아왔는데 그거보다 약간 올라온 상황이지만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가에 보시고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4,000원 잡고 좀 대응해 볼 만한 종목. 어제 고점을 어제 이제까지 이제 그 만들었던 고가를 오늘 좀 또 돌파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관점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종목에 잡아놓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네오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9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저희 세 분 케미가 너무 좋다. 주식방송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보는 방송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 자, 이분은 이제 세 분이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새로운 시청자님이 오시는 결 또 저희가 엄청 환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무슨 욕심 있죠, 전문가님이? 주식 욕심 말고도? 개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주식방송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차트 펴놓고 거의 뭐 공자알, 맹자알, 옛날에 뭐 거의 유교, 뭐 거의 선비족 방송 같은 느낌이지만 저희는 재밌게 21세기 맞춰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재밌게 해야지 겨우겨우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주식방송이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종목도 받으시고 재미도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를 앞서가는 저희 방송 계속 내일 모레도 시청해 주시고요. 자, 52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팜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두 전문가님의 매력. 매일 시청해요. 재미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온탕, 여기 냉탕 그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뜨끈뜨끈하겠네요. 딱 온도가 딱 아닌가요? 힘들어. 감기 걸리겠어요. 저 오늘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따뜻하게요? 아, 못하나 보다. 네. 어려운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매력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분 문자, 어떤 분 문자냐면은 9804번님께서 자, 고수님들 찐팬 또 왔습니다. 오늘 방송 타면 오늘은 이영재 고수님, 곰돌이 푸, 오늘은 고수님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 또 빨간 하트까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트렌드하다. 아, 전다. 하트까지 흔들어드리는? 그러니까요. 오늘 하트로 흔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이름을 틀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 이름을 좀 잘 알려드리고자 이 문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자, 일단 시작은 이영 전문가님 힘내세요로 시작을 했는데, 김상현 전문가님도 맞는데, 저 그 김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원이 두 번째 들어와서 제 이름은 김도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문자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대형주를 위주로 오늘 강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 받아갑니다. 오늘 코스피는 3135선이 시가였는데요. 현재 보시면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히 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6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만큼은 아닌데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정도, 그 정도라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0.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66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특히 기관 쪽을 보시면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3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은 6거래일째 수급이 빕니다. 현재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1,200억 팔고 있고 개인도 오늘 차익 실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정도의 물량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다는 게 현재 가장 긍정적인 부분일 텐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에서도 US 스틸 그리고 다이내믹스 등 철강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철강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잠시 주춤했던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하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눌림목에 있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제강은 1분기 5년 만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좀 많이 확산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정책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건설주인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라는 전제 하에 2025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서 24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건설 그리고 기자재 쪽까지 오늘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81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현대건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죠.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신규 수주를 따냈다고 밝히면서 오늘 시세 괜찮습니다. 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천연가스 쪽까지 좋습니다. 간밤 천연가스 가격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가스,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오늘 신고가를 모두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가스는 그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담았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만 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6%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6,280원 기록했고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20%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5,9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1,000억 원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3,16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흐름 대부분 좋은들은 보이고 있고 10위권 내에서 모든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져 오던 포스코 철강주 대장주죠. 오늘 4% 이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역시 어제 조정받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
유지하면서 2% 이상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현대차 역시 2% 이상 상승 탄력 보이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